culture shock. Culture shock. Yeah, culture shock. Between America and Korea. Between America and Korea. Yeah. 우리가 미국 문화에 대해서 제일 놀라셨던 점을 얘기를 해볼 거야 오늘. 우리가 미국에 갔다 왔을 때 얘는 미국 한 번도 안 갔다 왔거든. 아니 나 간 걸로 컨셉 할 건데 안 갔는데 어떻게 간 걸로 해? 비행기 못 타봤잖아. 호주 가서 워킹 홀리데이 갔는데 토마토 따다 왔어. 영어 한 마디도 못해. What is the shock things? Most shock things? 영어로 해야 되나? 아니 넌 한국말로 오케이. 그 한국인들이 딱 미국을 갔을 때 뭔 행동을 했을 때 미국인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대. 로션 바를 때 한국인들 툭툭툭툭 하잖아. 흡수 잘 되라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바른대. 미국 사람들. 아 이렇게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사람마다 그래서, 바르지 않아? 아니 톡톡톡톡 없대. 왜? 말도 안 돼. 아니 진짜로. 내가 봤어. 진짜? 아니 실제로 보진 못했고. 너 로션 어떻게 발라? How to do when you wash your face and lotion? How to do? Yeah, right? 진짜로 이게 어때? 톡톡톡톡톡톡.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담을 얘기한 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거 톡톡톡톡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친구가 너 자해하냐고. 아, 뭐 때리는 줄 알고? 아, 진짜로 그런 일화가 있대. 너 미국 가본 적 있냐? 2년 전에 시애틀하고 LA 가봤어. 나도 LA랑 뉴욕 가봤거든. 부담됐던 게 물가도 우리나라 살짝 비싸네. 팁도 줘야 돼가지고. 아, 맞아. 그게 조금 약간 빡세더라고. 예를 들면 10달러 10달러짜리 밥 먹으면 막 2, 3달러는 팁 줘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물가가 훨씬 비싸지. 훨씬 비싸지. 그치. 빅맥도 거의 10달러 아니야? 그치. 맥도날드도 팁 주나? 맥도날드는 팁 안 주지. 맞아. 그러네. 근데 팁은 무조건 돈으로 줘야 되는 건가? 아니야, 카드로도 설득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 10%, 네? 15%, 20% 해서 하는데 보통 20%로 체크해 주더라고. 20%는 뭐, 너는 이쁜 사람 주잖아. 아, 나는 40% 주잖아. 친구가 뉴욕에 있는 한국 친구가 있었는데 무조건 20%를 주더라고, 자주 가는 한국집에. 근데 나한테 너는 한번 오고 마니까 좀만 주고 튀어라 이러면서 10%에 체크하고 가라고 하더라고. 난 5%에 체크했어. 20%면 진짜 싼 게 아니네. 아, 엄청 비싸지.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먹으면 2만원 더 줘야 되니까. 사실 한국은 팀 문화가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가끔 팁 주는 거 같던데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카페에서 막 이쁜 사람 보면 주잖아. 아, 번호를 주잖아. 음식점에는 요식업에서 일을 했었잖아. 자기 자랑. 아니 그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막 종업원을 헤이 이렇게 부르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부르? Very rude한 거래. 그게? 응. 무례한 거야? 응. 왜? 뭐라 불러 그러면? 부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만히? 어. 아니 뭐 그냥 기다리면 이렇게 막 지나다닌대 많이. 배를 누르고 막? 아니 배를 없대. 계속 올 때까지? 아니 그냥 이렇게 뭔가 필요하면 지나갈 때 얘기를 하면 돼. 지나갈 때? Excuse me 하고. 아 Excuse me는 하네. 아니 막 멀리는 다 hey 막. 아줌마 이모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은 되게. 뭐 내가 종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네. 그 문화는 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 왜냐면 한국에서는 너무 막 종업원들 좀 하대하잖아. 그래서 사람들 업주.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니까 이건. 얘는 좀 하대하는 편이고 나는 좀 예의 바르게 하는 편. 근데 나 궁금한 게 영어에서 뭐뭐 sir 이런 약간 어떤 뜻이야? sir. 그냥 뭐 님. 니마. 아, 니마. 높임말이지, 높임말. 높임말. 그러면은, 뭐, 지오 sir 이러면은, 지오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썰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냥 hey, sir? Hey, sir? Sir? Please, yeah. sir? 되게 신기하다. 그치. 그러면은, 언어에는 존댓말 없잖아. 우리는, 우리보다 나이 많으면은, 오마세요. 아, 그치. 오합니다. 오하십니까? 이렇게 좀 다른 문장을 사용하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막, 우주 있잖아 막 Can I help you 보다 막 우주 플리스 이런 게 약간 존댓말이 있긴 한 것 같아. 아, 있긴 있어.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있는 근데 거. 한국어처럼 이렇게 US 사람한테 쓰는 거랑 좀 다른 건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걔네 엄마 아빠도 그냥 이름 부르잖아 미국 사람. 우리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면 큰일 나잖아. 페르나야. 페르나야. 그러면은
오바마 길 가다 만나면 마마 이런 거. 에이 마마. 트럼프. 야, 트럼프 맨. 이건 나 잘라야 돼. 나 위험한 거 알고. 이러면 안 된대요. 그 트월킹이란 춤 보고 난 진짜 놀랐거든. 아. 근데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추긴 하는데. 할 줄 알아. 완전. 너 할 줄 알아? 어, 할 줄 알지. 죄송해. Just a show. Just a show. Culture show. What the fuck? What man? 걔는 teach something. I just wanna be a gangster. Oh, gangster. A gangster. What the fuck you want, man? yeah, no violence. No violence. Please. I just wondering, just don't... I can teach you a handshake. A handshake? Yeah. Like this. No. Like this. Fuck, I'm not